여름철 피서지 어디로 가시나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 바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냥 도서관 아니고 특별한 도서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는 특색 있는 도서관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중 의정부 미술도서관으로 떠나봤습니다. 빠밤. 여기는 의정부에 위치한 미술도서관인데요. 국내 최초의 미술 전문 도서관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도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건축상을 수상한 건물로 실내 내부도 이제껏 보았던 적 없는 스타일의 벽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 정도입니다. 3층은 잠시 끼고 1층부터 둘러볼까요? 1층 아트그라운드에서는 다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해외 원서가 많아요. 책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해외 원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저도 눈이 빠지도록 찾아봤습니다. 또 디자인 매거진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놀라웠던 점이 내부에 미술 전시관이 있었는데 매년 3번 기획 전시를 한다고 해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전시 관람까지 놓치지 마세요. 2층은 본격적으로 일반 도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술 도서관이지만 일반 서적도 많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흥미로웠던 점이 책 읽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책과 책 사이에 자리가 있어요. 뭔가 더 집중이 잘 되는 기분이랄까?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3층은 오픈 스튜디오와 기증존이 있어요. 기증존에는 멀리 하와이에 위치한 호놀룰루 미술관에서 기증한 서적도 있고 무려 BTS RM님이 기증한 서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죠?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공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워서 책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다음 장소는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의정부 음악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의정부에 위치한 음악도서관인데요. 바로 앞이 바로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가볍게 걷다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코스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 6월 달에 개관한 아주 따끈따끈한 도서관인데요. 독서와 음악이 융합된 도서관으로 음악 감상도 오케이, 독서도 오케이. 이곳은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층은 음반가게 못지않은 DVD, CD, LP, 악보 등의 음악 자료가 있어요. 직접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흥에 취하는 흥의 민족 아닙니까? 더운 날에 음악으로 더위를 날려보세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는 계단에는 힙한 감성의 그래피티 아트를 구경할 수 있어요. 배경이 이쁘면 뭐다? 무조건 인증샷 아시죠?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것과 여기는 있어요. 음악 도서관의 묘미겠죠? 근린공원 뷰를 바라볼 수 있는 1인 좌석이 놓여 있는데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도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독특하게 재즈 관련 잡지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도 편하게 자리 잡고 읽어봤어요. 개방된 홀에서는 버스킹과 공연, 강의 등을 진행한다고 해요. 총 3번 공연이 있네요. 시간이 맞는다면 꼭 관람해보고 싶네요. 미술도서관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같이 묶어서 다녀오면 좋겠죠? 여기는 청운 문학도서관이에요. 종로구 최초 한옥도서관이고요.
요즘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굉장히 소풍이 이 근처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경이 정말 좋은 끝내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꼭 사진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 열람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담 없이 쉬었다 가기 좋아요. 이곳에서 책을 읽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폭포 소리에 바람 소리까지 더해져 자연 깊이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더위도 식히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제 손바닥 위에 폭포 있어요. 이곳은 특히 폭포가 있는 유정을 보기 위해 기다린 분이 있을 정도로 뷰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폭포 소리 들으면서 바쁜 일상 속 잃어버렸던 여유를 찾아보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열람실이 있는데요. 열람실 안에 작은 대나무 숲이 숨어 있답니다. 위를 바라보면 햇빛이 딱 비쳐서 너무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대나무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좀 힐링이 필요하실 때, 좀 산소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는 아담하지만 종로 산책하드 걸어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도서관이에요. 유료지만 꼭 가보셨으면 해서 영상에 담아봤어요. 짐이 있다면 무료 캐비닛을 이용해보세요. 이곳에서 독서는 물론이고 강연, 낭독회, 북토크 등을 진행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소전설인만의 특별함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의 의자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어요. 최상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의자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몸에 맞는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는 궁극의 독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카시나 체어에서 꼭 책을 읽어보세요. 원하는 각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꿀잠, 아니 꿀독서 가능합니다.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텀블러를 가져오면 준비되어 있는 차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1층의 카페 겸 바 안쪽에 작은 전시도 무료 관람할 수 있어요. 귀한 원서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늘 피서지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피서 다녀오세요. 다음 영상은 인테리어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꿀팁 대방출 편입니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